네, 신상 출시 편스토랑 18번째 대결. 이번 대결의 주제는 우리 파프리카입니다. 우리 파프리카. 오늘 평가를 함께 해주실 아주 무시무시한 분들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셰프 어벤져스, 우리 셰프 판정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1주년 평가 때 이분들이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이영자 씨는 어때요? 되게 좋아했던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 교문 앞으로 가면 그 오빠가 보냈던 눈빛. 우리 셰프님들한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차가운 눈빛. 훈훈한, 설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설리는. 오 마이 갓. 아니, 우리 미칼 셰프님이 그 지난번에 이유리 씨 이거 마늘 이거 할 때 아우 진짜 완전 반했어요. 아니, 명하셨었어요. 너무 대단한 분이어서. 대기실에서도 그 얘기만 했어요. 오늘 나오셨냐고. 우와. 한 표. 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메뉴 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의 주인공, 이영자 씨입니다. 파이팅! 아유, 또 매번 떨리네. 아, 이영자. 이번에는 조금 신선한 맛에 파인애플을 구워서 불맛을 파프리카. 많이 떨리나 봐. 떨립니다.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를 구워서 파프리카 잼을 만들었어요. 불맛 나는 잼. 와? 기가 막혀야 돼. 와우. 중심에서 끈다. 오케이. 노른자하고 흰자만. 묶어주면 또 그 그래. 센스쟁이. 그래. 너무 예뻐. 이영자 씨의 파프리카 패션을 먹다. 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기만해. 네 분의 편셰프 중에 파프리카로 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분은 이영자 씨밖에 없었습니다. 아, 향이 살아있다. 훈제 잼이라니 상상도 안 돼요, 잘. 네. 오,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다 드신 것 같고요. 우리 이영자 씨의 메뉴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샌드위치는 제일 좋은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드러움. 예. 제가 원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한 입에서 오는 만족감이거든요. 한 입의 만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란 두툼하게 있고 잼이 있어서 제가 원하는 에그 샌드위치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 내 자식 같은 샌드위치입니다. 예. 이제 파프리카 잼은 사실 이제 처음 먹어봤는데, 파프리카를 구운 향이 살아있어서 좋았고요. 계란이 이제 부드러운데 달콤한 잼이 이제 합쳐지니까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잼만 따로 이렇게 출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뽑히면 그 다음에. 아, 흐름이 좋습니다, 이영자 씨.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먹는데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먹기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좀 흘리는 거 제가. 빵을 비집고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을 막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변장수씨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가운데를 말아가지고 변장수는 가운데를 그렇게 싸더라고요. 나는 끝을 싸자고 그랬거든요. 아, 변장수 정말 전화 걸어서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자 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뭘까? 레시피? 유리책? 소스책? 외국책 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받긴 해요. 아, 아이디어를. 서점에 가서 여러 권을 뒤지다 보다가 이제 제일 잘 정해놓은 걸 샀죠. 아, 또 요리 때문에 서점까지 가신 거예요? 프로페셔널 쿠킹. 우와, 프로페셔널. 엄청 책이 방대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재밌는 책이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어? 우리 집에 있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베네치아 네. 요리만 나온 이거 거고요. 소스 앤 디프. 네, 저 책 좋아요. 이게 뭐예요? 소금. 저랑 같은 얘기를 해서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책이 소금란에는 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반가웠어요.
소금을 만드실 손이 들어가는 크기에 뚜껑이 달린 걸로 해서 내가 집을 수 있는 소금통을 항상 옆에 돌아 정확한 계량이 계속 필요해요. 나만의 한 꼬집, 나만의 한 티스푼. 내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갈 넣었을 때 1리터 정도의 국물이 얼만큼 짜지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요리하는 조리대 옆에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소금통이 있어야죠. 숟갈로 뜰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다룬 책이에요. 지방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지방을 넣어야 되는지, 왜 태우는지, 또 왜 스텐펜을 써서 굳이 눌러붙게 만드는지. 굉장히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줘. 좀 딱딱하긴 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지금 막 0점 몇 그램 집어넣어버리니까.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가요. 아, 또 뭐예요? 또 뭐예요? 고기 내부 온도에 따른 고기 색깔의 변화. 우와, 이거 맛있어. 지하거나 냉동으로 튀겼을 때 튀김이 가장 바삭한지, 그리고 실제로 낮은 온도에 튀긴다고 음식 자체가 기름을 많이 흡수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영 씨한테는 웬만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 한번 질문하면 눈에 꽃이 그 신라우드에서 계속 나와. 제가 뭘 만들려고 계속 떠드느냐? 뭘까? 아, 참, 그렇지. 배운 요리. 피시버거를 만들 거예요. 우와, 피시버거를 만든다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맞아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능시험 끝나고 시간이 남고 할 일도 없고 해서 M사의 햄버거집에 되게 재밌게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급은 무려 1,700원이었어요. 그때는 1997년 겨울이었죠. 두 시간을 일해야 햄버거 한 개를 사 먹을 수 있었죠. 이건 정말 맛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필레오피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뻔해 생선튀김에 치즈 한 장, 탈탈 소스, 끝! 난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없어졌어요. 저도 피시버거가 좋아했거든요. 네,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피시버거가 옛날 두툼하게 나오고 그랬는데 예.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 먹어야죠. 드디어 오늘이 그날입니다. 피시버거의 부활. 부활. 피시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 책을 많이 참고했어요. 소스만 해놓은 책이에요. 소스만 237가지. 먼저 소스를 찾은 것 같아요. 그 소스 237가지 소스 책을 다 보다가 와, 237가지. 아우. 파프리카가 들어간 게 한 그중에서 많지 않아요. 5~6가지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뭘 만들지 얘기를 하자면 한참 유행을 했던 로메스코 소스를 만들 거예요. 로메스코 소스? 로메스코. 아, 소스. 파프리카라는 재료를 소스화 시켜서 피시버거에 접목시키면 맛있겠다 싶었습니다.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맛이? 맛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스페인 특히 카탈루니아 지방. 견과류 베이스로 해서 파프리카랑 토마토로 맛을 낸 소스예요. 아, 여기에 파프리카가 들어가는구나. 머리가 두꺼운 파를 스페인에서 이렇게 숯불에 구워서 로메스코에 찍어 먹는 게 되게 문화더라고요. 아, 파 구워 먹는 거. 파 구워서. 아, 맛있겠다. 맞아, 우와. 소스를 만드는 거 요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파프리카랑 토마토로 로메스코 소스를 만들 거예요.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노화 방지 같이 먹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색깔별로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노화 방지, 눈 건강. 파프리카. 파프리카 구울 거예요. 제가 구워보니까 하나 구운데 한 진짜 9분 걸려요. 방송 촬영에 앞서서 이렇게 리허설까지 다. 와, 대단하다. 9분 정도 구우면 돼요. 중불에서. 시간까지. 와, 시간이 걸려. 이게 그 구우면 껍질이 벗기기 쉬워지고요. 그리고 훈제 맛이 들어가요. 이게 겉에가 까맣게 태울 건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까맣게 태운다고 해서 안쪽까지 안 타요. 그 원리는 뭐냐면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껍질이 타면서 안쪽에서 수분이 계속 밀고 올라오잖아요, 수증기가. 그러면서 막이 생겨요. 그래서 안은 맛있게 쪄지고 껍데기는 타서 벗기기 쉬워지면서 근데 그 사이로, 수증기 사이로 훈연 맛이 들어가서 굉장히 맛있는 파프리카가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잊어버렸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유수영의 본업은 배우입니다. 배우입니다. 자, 들고 굽으면 됩니다. 수분이 많아서 쉽사리 타지 않아요. 아래 위부터 굽고 돌려가면서 구우면 금방 익어요. 9분이면 상당히 긴데. 애기랑 노는 거 재밌어요. 잘 걸어가서 재밌게 놀고 데이트하고 올 땐 물론 들고 와야 되지만 아이들은 이제 1시간 정도 걸으면 들고 와야 돼요. 그다음부터 이제 힘드니까, 체력이 다르니까. 그날도 갈 때 비눗방울을 옆구리 꽂고 간단 말이에요. 검객처럼. 좀 지루할 만할 때
그걸 꺼내서 이렇게 날려주면 부러지면 그거를 잡겠다고 막 뛰어다녀요. 엄마나 모든 게 신기하겠지. 누가 그래요? 우리 딸이 그렇게 해주지. 행복하죠. 내가 비눗방울만 불어도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자, 이 정도 구우면 됐어요. 됐다. 이야. 훈제 파프리카 향이 확실히 나요. 그래서 맛있어요. 나도 훈제 그게 좋아. 그 훈제 향이 어마어마한 훈제 향이 거죠. 좋았어. 어우, 냄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 어이? 이렇게 덮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와, 이게 반드시 중요해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왜요? 안에가 더 촉촉해지고 그리고 이 즙을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다 된 것 같아요. 쭈그라들었죠? 그냥 뭘로 무심하게 덮어놓으면 숨이 잘 죽더라고. 호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호일로 해도 되고요. 맞아요. 지금 벌써 맛있는 냄새가 엄청나요. 이제 파프리카 껍질 벗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물에 틀어놓고 많이 닦는데 제가 해본 결과 저는 그냥 다른 방법이 있나 봐요. 숟가락으로 긁으면 잘 벗겨지더라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근데 왜 아무도 숟가락으로 안 긁었을 것 같아. 되게 편한데 그걸 손으로 다 벗기고 있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으로 긁으니까 잘 떨어지고 안에는 육즙이 물에서 씻겨 나가는 게 좀 아까워서요. 자, 다 됐고 깨끗해졌네. 그냥 맛있겠죠. 잘라볼까요? 우와, 이거 봐. 와, 이게 주시. 오! 오! 아, 이렇게 즙이 있구나. 안 나오더라고요. 달달하겠다. 아, 좋아, 좋아, 좋아. 되게 조심히 구워야 돼요. 이 즙을 살리려면.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맛있어. 구워보니까 확실히 틀리네. 구우니까 완전 비싼 식재료로 변하더라고요. 이번엔 토마토. 이 토마토가 맛있어요. 방울도 아니면 잘 안 팔긴 해요. 맛있어요. 토마토 신기하게 생겼다. 뭐야? 저 종류가 당도가 좋더라고요. 이게 송이 토마토인데 우리나라로 얘가 송이 토마토는 뭐예요? 근데 처음 봤어. 와, 포도처럼 돼 있는 포도처럼. 큰 토마토와 방울 토마토의 중간 맛인데.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천연 MSG가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의외로 들어간 맛이죠. 야, 토마토 종류가 엄청 많네요. 엄청 많아요. 아, 이제 편스토랑 먹으면서 많이 배우네. 자, 여기다가 이제 마늘을 8개, 올리브 오일, 소금, 골고루 뿌려주고. 토마토는 익혔을 때 영양가가 높아지잖아요. 에어프라이어 예열하고요. 한 10분 정도만 익혀놓고 볼까요? 아, 육즙이 쫙 나왔어. 그냥 요리해요, 이 상태로도. 견과류랑 볶아야 좋고요. 전 생한 본드를 샀어요. 포드는 구워온 거 샀거든요. 밭을 넣을게요. 자철이잖아요, 지금 자철. 자시랑 자철. 자철. 귀찮아도 계속 저어주면 더 맛있어져요, 골고루. 그러니까 저 로메스코가 맛의 중심을 잡는 게 견과류거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양파만 볶읍시다. 아, 멋있어, 멋있어. 시원시원해. 대파도 조금 넣어보고 싶어요. 난 대파가 이렇게 구수해서 좋더라고요. 됐어. 어차피 갈 거니까. 근데 빨리 익으라고. 아, 갈아요? 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토마토, 파프리카, 견과류 다 익혀서 넣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좀 넣어야 돼요. 6숟갈 넣어봅니다. 이건 얼마라고 그랬죠? 12g. 그 대충 풀면 10g 정도 나오니까 6숟갈이면 60g이겠죠? 60g. 그럼 우리 노가다 하지 맙시다. 60g짜리 계량 스푼이 여기 있네요. 60g. 6숟갈쯤 될 거예요. 넣고. 6숟갈. 여기에 우리 레몬이 있으니까 레몬즙을 넣으려고요. 믹서기 광고 아니고 내 돈 내 산. 어머니 산. 어머니 돈 내가 씀. 엄산 내 씀. 어머니가 산 줄 알았어. 내가 삼촌. 집에 가서 안 쓰면 내가 삼촌. 맛이 어떨 것인가. 근데 이게 당장 먹으면 맛이 따로 노는데 좀 묵히면 냉장고에 맛이 확 섞였어요. 됐어요. 된 것 같아요. 무슨 맛이지? 맛있을 것 같아요. 상큼할 것 같아요. 레몬 들어서. 맛이 없겠어. 맛있는 거 다 들어갔네. 상큼해요. 진짜 먹어보고 싶다, 저거. 맛있어요. 궁금하다. 좋아. 마요네즈 만들게요. 마요네즈를 또 만들어요? 15분이면 돼요. 15분. 하,
집중받는다고? 이야. 마요네즈 근데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생각보다. 푸드 프로세서만 있으면 돼요, 믹서기나. 와. 자, 그럼 만들어볼게요. 소스가 두 종류 나오네. 이거 블리안버터 알죠? 아, 마요네즈 바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와,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드시지? 식초, 소금. 여기다 올리브오일을 좀 넣어야 돼요. 100ml. 먼저 조금만 볼게요. 계란 노른자는 유화제예요. 유화제는 뭐냐? 원래 기름과 물은 같이 있으면 반드시 분리가 되잖아요. 그거를 같이 잡아주는 게 계란이죠. 계란 자체가 이미 유화되어 있는 물질이고 천연 유화제이기 때문에 노른자가 기름을 저렇게 고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유리 씨도 만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왠지. 좀 근데 원리를 모르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유한 됐어요. 우와. 마요네즈. 우와. 이거 있으면 좋아요. 강력 추천. 뭐예요? 진짜 0칼로리. 아, 이거? 진짜 0칼로리. 0칼로리? 아, 0칼로리가 있어? 머스타드가? 머스타드 저런 건 다 0칼로리고.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어. 머스타드 넣어줄까요, 이쯤에서? 조금씩 나눠서 더가면서 올려주면은.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만드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많이 좋아할 거예요. 아빠가 마요네즈 만드는 거 보면. 된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고소한데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만든. 아, 근데 색깔은 뭐 아이스크림 같아. 네. 망고 아이스크림. 그냥 시중 마요네즈하고 저 마요네즈 차이가 있나요? 집에서 하면은 그 많이 먹어도 좀 덜 물리는 맛이에요. 네, 되게 고소하고. 예. 자, 지금 마요네즈에다가 릴리쉬를 더해서. 저 렐리시 조그만 거 사시면 마요네즈랑 섞으면 되게 좋아요. 저 유통기간도 길고 사두시면 되게 괜찮아요. 근데 할로피뇨까지 섞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파프리카가 팔라피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매운 게 좋지 않으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et's go. 자, 마요네즈가 완성됐고 예, 소스 됐으니 자! 본편이죠. 자, 대구! 물을 요 정도 수분을 조금 닦아내고요. 자, 튀김가루를 잘 묻혀서 이 튀김에 영혼까지 갈아넣겠어. 계란물 묻혀서 튀김옷은 그 치타 과자로 만들었습니다. 갈아서 아~ 튀김옷으로. 와~ 대박이다. 와~ 맛이 없으면 안 되지 지금. 일부러 모양도 네모나게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튀기신 거죠. 예. 됐어요. 이제 세팅하고 끝내면 돼요. 와. 샤하. 와. 샤하. 아, 이거는 잠깐만. 편의점이 아니라 그냥 업체에서. 오. 자, 제일 중요한 우리의 넘메스코. 와, 진짜. 오. 아, 맛있겠다. 이거는 맛있겠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소스를 넣고 여기다가 저 파예요? 파를 구워 먹어요? 파예요? 오. 와, 구운 파도 올리고. 아우,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어. 이 정도 올릴까 싶어요. 됐어요. 아, 감칸피시 버거라고. 너무 고퀄이다. 르메스코 소스 못 만들겠다. 대박이다. 진짜 로또 퀄리티가. 지난 1주년 특집 때 아깝게 우승을 놓친 국민 류주부 류수영 씨의 감탄 피시버거. 자,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아, 김호윤 셰프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음미하면서 평가하고 계신데 생선 중에 대구가 비싸죠? 한 마리에 만 원 넘죠? 대구 비싸죠. 생선이 힘들지. 비싸지. 동태로 만들어도 맛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태는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그렇죠. 안 되겠다, 이 요리. 뒤에서 약간의 견제가. 자, 그러면 이제 다 드신 것 같고요. 판정단 여러분들 평가를 먼저 들어볼 텐데요. 레이먼 김 셰프님. 제가 워낙 그 과자 같은 걸로 튀긴 걸 좋아하긴 하는데 쉽게 타거든요. 타기가 쉽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압권입니다. 튀김은. 와, 튀김은 진짜 압권이었어요.
딱 먹을 때 아삭아삭하고 그 튀김 과자 자체에 간이 배어 있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일단 너무 완벽했고요. 와. 향은 가득한 불맛은 밴. 굉장히 진미를 느낄 수 있게 파프리카의 향을 정말 잘 살렸고 이 소스랑 튀김의 조화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로맨스코 소스는 스페인 20번 정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먹어본 로맨스코 소스 현지 맛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 와~ 맛있는데 이제 하나 걱정이 이제 다른 소스 한 가지 더 들어간 그 소스가 좀 밸런스를 떨어뜨려요. 아, 마요네즈하고 렐리시는 소스. 네, 그게 로맨스코 소스를 반감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도 저는 잘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 이거를 직접 다 하시는 거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자기는 가 연구해서 이래서 우리도 이제 요리사 그만해야 돼. 요리사 그만해야 돼. 여기 어디예요? 어? 여기 이쁘다. 어디야? 우와. 일어나 아침을 깨우는 상쾌한 기분을 느껴봐. 아름답다. 오. 낚시하러 갔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오, 왜? 멋있어. 내 배 타고. 오. 분위기 나네요. 지금 갈 섬을 가? 섬까지 가? 섬을 가요? 무인도로? 무인도로 왜 가요? 어머. 와, 이거 봐. 와! 진짜 무인도 갔어. 설마 텐트 아니야, 저거? 무천도산. 무천도산. 아이고. 집 떠나면 개고생. 이 편스토랑은 생존의 문제야. 이 편스토랑은. 연기 들어갔어. 생존의 문제야. 이 무인도에서. 가장 원초적인 맛을 찾아가겠어. 원초적인 맛을 찾아서? 갓. 이상해? 괜찮아? 귀여워. 아니, 왜 생존의 문제예요, 편스토랑이? 서바이벌. 그 먹거리. 아~ 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파프리카랑 해산물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파프리카도 투삭을 해보니까 해산물도 직접. 제가 잡아서 네, 잡아야 되겠다. 아~ 해산물이 근데 무인도에 많은가? 갯벌 같은 데서 잡으시는 거예요? 갯벌이요, 갯벌. 아~ 그냥 해산물의 밭이죠, 밭. 생존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장비를 써줘야지, 이런 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진짜 어려워. 아이고, 어디 갔어, 카메라에서. 나 이거 많이 해봤는데. 왜 이러지? 이 스킬은 너무 재밌어요. 어디로 가야 돼? 고난의 시작인가, 오늘? 됐다. 됐다. 이거 연인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취향이야. 이런 취향. 됐어. 저게 또 가만히 든다고 가만히 있지 않던데. 나 패턴 포기하자. 이거 봐. 어쩌 지친 것 같아. 아, 또 뭐예요? 라면. 이거면 충분하죠. 파프리카. 와, 준비성이 엄청나네요.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이야, 불. 이걸요? 이게 뭐예요, 또? 아, 마이어스틱! 그래도 아, 책을 보고 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생존의 법칙 그거? 네, 거기 책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좋은 책이었어요. 불 붙일 때 기술이 필요하구나. 내가 한때 걸스카우트 했지, 걸스카우트. 오, 걸스카우트. 준비. 네. 오. 진짜 불도 지금 띄우는 거예요? 네. 우와. 오, 대박. 아. 여기 파이어 스톡이어서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우와. 불 붙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그게 어딨지? 뭐예요? 아니 이건 지금 뭐야? 갑자기 불붙이다 말고 네. 변신을 위해서 갑자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바라는 게 아니고 얘 바르는 게 아니고 휴지에다가 휴지에 문대서 휴지에 노즈 발라서? 그렇지 그렇지. 아 휴지에다가 기름이 그렇지. 대박. 아 정말? 와 신기하다. 한 번씩들 해보세요. 혹시 모르게 생존해볼까요? 자, 저 오늘 연기 올라가네. 어? 와! 어! 어! 그쵸, 그쵸. 지금 붙었었어, 그죠? 찍혔죠, 찍혔죠? 진짜로? 어, 되나? 어딨죠? 어, 저 붙었다가 건드려서 껐어요. 그러네요. 오, 신기하다. 어, 진짜 붙었어. 그죠? 잠깐 붙었죠? 어, 붙었으면 좋겠다. 어. 아, 진짜, 제발.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런가? 저보다 이게 더 빠르겠는데, 그냥? 그냥 나무라 나무로 하는 게 빠르겠는데? 아, 어, 어, 뭐, 다쳤어. 다쳤어. 아이고. 아유. 피 봤어. 아이고, 피 봤어. 어, 피나. 아, 피 봤잖아. 또 피 봤어. 맞다. 와, 피 봤어. 와, 피 봤어. 피를 보면 좀 되게 짜내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좀 있어 보이는. 소화되는 거. 소화되는 느낌. 소화되는 느낌. 소화되는 느낌. 아니, 왜 굳이. 소화한 거 되게 많이 내보냈네요. 역시. 현대인은. 아, 그냥 부르. 아, 그냥 부르스타. 뭐 하는 거야? 여태 뭐 한 거야? 뭐 차 한잔 가볍게 할까? 오늘의 주제. 어, 파프리카다. 어? 파프리카. 파프리카야? 와, 저게. 이런데. 어, 여기 물이 끓어요? 안 되니까 모든 다 이렇게 자연에서. 뭐야, 파프리카 차야? 대박. 완전 진짜? 물이 끓어요. 그리고 속까지 안 타요. 진짜 진짜? 어? 아 녹차 아 녹차였어요? 아 진짜 천재신 것 같아요. 따뜻한 파프리카 차 한 잔 어때요? 아 그리고 파프리카 저기 즙도 우러나오겠지. 무슨 맛이에요? 널 찾아 진짜 맛이에요. 아 이게 되게 따뜻한 따뜻해져요. 네. 괜찮아. 먹을 수 있어요. 차 마시고 쓰레기가 안 먹고 아~ 허기도 때우고 버릴 게 활용 경우가 많아. 우와.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무인도라 사람도 없고. 어? 뭐야 무인 참 무인도라면서요? 어 뭐 하고 계시네. 잠깐만. 여기요! 무인도 갯벌인데 청정 갯벌이라 여기서 나는 안녕하세요. 재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가 있을까? 삽인 거 보니까 낙지야. 아! 조개, 조개! 조개. 어? 어? 어머니, 물건인데요. 안녕하세요. 어이없습니다. 뭐 캐시는 거예요? 어, 떡하는 소리야, 어 쏙이 뭔데? 쏙! 아, 자제 같은 거. 개까지랑 다른 거. 자제처럼 했던 거. 갖다 대는 거 맞는다. 소파에 소파인데 소파 소파에서 아 귀여워. 물이 금방 타버리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안에 일하러 오셔.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요. 맛은 가지하고 비슷해요. 좀 달라요. 달라요? 네. 갑각류 같지 않고 되게 부들부들한? 저 좀 캐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또 엄청 잡으실 것 같아요. 어머니, 같이 가요. 얼른 와. 어, 점점 빠진다. 저런 갯벌에서 걸으면 참 힘들어. 네, 나 지나가는 안 빠지는 것만 딱 하시더라고요. 속을 처음 봐가지고.
속 물어야? 비삿바늘 콕 찌른 것 듯이 따끔할 때 안 아파. 따끔하고 안 아파. 따끔하고 안 아파. 고무장갑 끼면 좀 덜 아프겠죠? 이것도 탕기육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속 구멍이 있구나. 네. 이렇게 다 속 구멍이야. 이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나 보지? 모여있나 봐요. 하나 뺀다고 저만큼 삽질을 해야 돼? 생각보다 깊은 데 있구나. 네. 봐. 얘도 있고, 거. 잘 잡았어. 우와. 아, 생각보다 좀 작네. 아, 작아.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렇게? 그렇게 파갖고는 죽도 못 먹어. 빨리빨리 타야지. 우리 딱 걷어내고. 네. 한 불을. 이제 삽질이 이제 쉽지가 않아. 오, 잘 빠지네. 조심해. 체험 장면 현장을 보는 거 그렇게 안. 진짜 좋은 식재료를 위해서. 이렇게 노하고 있어. 이제 가깝이 나. 딱 물 가랭이를 이렇게 딱 잡고. 네. 우와. 딱 컸다가. 그냥 처음이시네. 딱 자세가. 이렇게 물들어 맞고. 물들어 맞고. 네. 이렇게 딱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기, 흔들어야. 스킬이 있어. 아. 죄송합니다. 맞아, 틀렸다. 부지런히 배우였으면 거시네. 뭐 혼자 남은 속이 다 도망갔더라고요. 아유, 그래. 진짜 일 많이 했다. 한 번만 붙이자. 와,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나왔다, 잡았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 빨리. 오, 빨리. 오, 그래, 그렇지. 오, 야. 와. 이게 작네요, 생각보다. 그러게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언뜻 보면 새우 같기도 하고. 새우 친구네. 되게 온순한 것 같아. 쏙. 아, 이게 되게 깊이파야 되는구나. 여기 봐봐, 봐봐. 또 있어, 또 있어. 빨려놔, 빨려놔. 여기 봐봐, 저기다, 저기다. 움직인다. 이거 봐. 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다지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늘었네요, 그죠?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열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아, 진짜 근데 열정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열정은 그 전에도 꽉 찼어요. 와, 진짜 밭이다, 밭. 쏙밭. 이분은 야, 이런 종식재료 하나를 위해서 진짜. 아. 싱싱하다, 끓으면. 대박. 내 앞을 방해한 방해. 이경주 선배님. 뭐 내 속마음이 제일 얄미워. 이영주 언니. 괜찮아. 마음만 해. 내가. 내가. 속이다. 속. 아, 또 잡았어요. 다 속. 해버리겠어. 해버리겠어. 마지막에 가끔 무섭기도 해. 고프로 하나 갔다. 와, 이게 방수여가지고. 끝. 아니, 근데 저기 다음날 몸살 안 했어요? 팔이 안 움직이더라고, 양팔이. 바다를 향해 가는 거북이. 오. 아, 흔들어 먹는 귀여다. 쏙 됐는데, 완전히. 방아를 딱 밀고 해야 되는데. 언니, 감사합니다. 나 무조건 된다고. 언니, 감사합니다. 아니, 어배우를 그냥. 아니, 뭐, 이 아가씨 뭐 시키듯이. 뭐. 1억 공지 같아, 1억 공지. 무조건은 무조건. 그런데 이걸 만져보고. 다 어머니 딸내미 같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참 정겨워, 사람 좋아.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유유히. 와. 아, 와, 엄청나네. 우와. 저 자리에서 바로 해감을 하네. 네. 어머, 하얘졌어. 얘가 피부가 하얀 애였네. 저기 또 뭐 하신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석젓간이라고. 젓갈이요? 네. 우와. 젓갈. 지금 갈아버리신 거예요? 네. 껍질 채. 껍질이 그래도 좀 부드러운가 보지? 많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냥 딱딱할 씹히는 맛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갈아갖고 반찬해갖고 식사하려고. 바로 갈아서 식사를 드시대요? 네. 이렇게. 생강도 이렇고. 소금도 넣고. 와 진짜 신선하겠다. 마늘도 넣고. 멍게 향이 약간 나요. 멍게하고 새우하고 멍게 섞인 맛이에요. 되게 상큼해요. 변비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입맛 없을 때. 한번 갈아볼래요? 네. 아, 이게 네. 맷돌이에요? 학이랑 옹기 그릇이잖아. 옹기 가는 거예요? 네. 좋다. 옛날에 버릿산도 다 일로 갈고. 큰 절구네요. 네, 절구 같은 거. 휴배용 절구. 네. 와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원형으로 돌려야지. 이제 일단 고춧가루 치고 양념 넣을게요. 엄청 달렸네. 이걸 정말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거라 쉽게 볼 수가 없는 재료라. 그러네요. 네네. 맛있다. 아이고 맛있겠다. 와, 우와, 바로 바로 어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되게 상큼한 맛? 젓갈이야, 완전. 맛있는 젓갈. 삼겹살에 구워가지고 예? 소스로 먹어도 되겠다. 삼겹살 그냥 우리 젓갈로 말고. 비리지도 않아요. 우와. 맛있을 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네. 한 번만 먹고는 못 비긴다 게 계속. 우와! 와, 제대로다. 맛있다. 어머나, 이거 이 귀한 거를 이렇게 선물해 주신다고요? 대박.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꼭 1등 해! 감사합니다. 고프니까 일단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볼까? 그릇이 없으니까. 또 파프리카. 오, 뭐야? 여러분들 냄비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먹다 남은 우유각으로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은 못 피웠어도 이거는 꼭 피우고 만다. 자. 자, 이렇게 우유각이 준비됐어요. 여기다가 물을 붓고. 우와, 간단하다. 안 타요? 보시면 아십니다. 우유각이 탈까요? 타지 않을까요? 뭐하네요. 타는 냄새 나지? 어떡해? 타! 타잖아. 왜 타지? 타긴 타도 책하고 다르지? 왜 책하고 다르지? 이게 타는 냄새가 나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겉에는 타도 속 내부는 타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유각인 것 같습니다. 땀 드시네? 아이고, 어떡해요. 타진 않는데, 샜는데? 접고 있으면 되죠, 뭐. 아, 많이 넣구나, 물을. 아, 저거 밸브예요? 여러분 항상 이런 실핀을 꼭 착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인도 갈 때? 언제든지 무인도 쓸 수 있어요. 됐다. 오! 괜찮죠? 완전 딱 잠겼어요. 천재야. 무인도 갈 땐 항상 실핀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물이 끓고 있어. 이야. 잘 끓어요. 진짜 신기하네. 육수를 부어줄게. 와 대박. 정말 저거 좀 따라 하시겠는데요 캠핑 가면? 아까 잡아온 속을 가져와봐야지. 어머 저 그거 아니에요? 속. 맛있겠다. 어 됐다 새우 모양이 됐다. 해물라면 맛이 확 나겠는데요? 이게 물이 샌다. 물도 새. 어 새. 어 탄거다. 자 여기. 있었구나.
이게 너무 오래 끓이면 아이고. 갈라지는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실히 다 끓었어. 결론은 오래 끓이면 셉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다 냄비 들고 다니세요. 무인도에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인도 또 언제 가겠어요. 아, 그럼요. 어, 굴철 시작됐죠, 맞아요. 거기 또 굴. 굴도 바로 있어서. 오, 굴 들어오면 맛있지. 쏙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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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좋다. 쏙굴면. 귀엽다, 쏙굴면. 아, 저 자연에서 먹는 첫 끼. 맛있겠다. 무인도에서 먹는 라면은 뭐. 싱겁죠? 싱겁다. 아까 그 젓갈을 좀 넣어볼까? 네. 아, 역시. 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완전 바로 약간 명란면 같다. 아. 와, 시원해. 와, 라면에 젓갈 넣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멍게면 같은? 와, 진짜 맛있겠다. 멍게면 같은 맛이다. 와, 맛있다. 시원해. 어,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젓갈 들어간 라면이 없는 것 같네요. 젓갈면. 어, 젓갈. 완전 맛있어. 진짜. 아, 그럼 저거 먹어보고 싶다. 와, 이렇게 된 모양 많이 봤던 것 같아. 그 라면 스프나 소라게랑 비슷해. 네, 맞아요. 미안하다. 그냥 살살 녹아. 새우 같아요, 새우. 그냥 살살 녹아. 새우 같아요, 새우. 그냥 막 입에서 살이 녹더라. 그래서 젓갈을 하나 봐요. 네. 굴, 자연산. 와, 진짜. 와, 진짜 맛있겠다. 아, 방금 침 넘어갔어. 와, 근데 짭짤한 게 엄청 맛있어요. 면치기 가야지, 면치기. 우와. 깔끔해. 깔끔해. 삽질이 엄청 힘들거든. 발이 너무 귀엽다. 아, 또 밤이 됐네. 밤, 밤. 두두두두. 뭐야? 두두두두. 저 자리에 섭! 부대에 차였! 최종 메뉴 개발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1 등 1 등. 아, 저 못 있었어요. 그래? 이효리씨네요. 네. 대장. 자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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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넣기 다리.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뭘로 할까요? 뭘 할까요? 도대체 생존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되게 쌀! 바로 쌀입니다, 쌀. 되게 쌀! 그래서 파프리카와 쌀의 만남. 쌀! 쌀? 파프리카 밥? 먼저 재료 손질을 해줄 거예요. 마늘과 양파를 넣어서 좀 향을 내줄게요. 파프리카가 주인공이니까 파프리카를 파프리카 볼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생쌀을 네. 생쌀을? 생쌀을 그냥 넣어요. 팬에 아, 빠에 빠야 빠야가 좋은 게 이 씹히는 그 싱이 있잖아요. 쌀 싱이 있어서 죽도 아니고 밥도 맞아요. 아니고 그래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면 너무 좋아서 육수가 들어가야 국물이 있어야 밥이 되겠죠? 쏙이랑 조개랑 낸 육수예요. 고급 육수를. 해산물, 네, 해산물 육수를. 해산물 맛이 나게. 야, 무슨 맛일까. 자작하게 해주고. 우린 여기서 끝날 게 아니죠. 영양 만점. 빨간 밥을 만들 겁니다. 빨간 밥. 뭐가 나올까?
빨간 밥 하니까 되게 맛있긴 하겠네요. 할매한테 사온? 저희 그럼 또 갖고 왔어. 뭘 달라고. 이랬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요건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소리도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빨간 파프리카. 오. 요걸로 아, 색깔과 즙을 내서 육수를 낼 거예요. 갈아줄 거예요. 믹서기가 필요 없네요. 저게 전기도 안 나오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봉숭아 물들이던 것 같다. 자, 이제 국물을 냈으니까 올려줄 겁니다. 아, 이거 물들겠네. 우리는 파프리카가 이걸로만은 안 되죠. 이 파프리카를 좀 더 뿌릴게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가루까지? 와. 진짜 빨간 밥이야. 빨간 밥은 아무리 빨간데 너무 맵게 생겼는데 맵지 않다는 거. 야. 이건 아마 아무도 못 하셨을 걸? 아무도 못 하셨을 걸? 아, 뭐가 또 있어요? 파프리카 오렌지. 어? 맛있다. 대박 맛있다. 이거 가져오셨구나. 네, 제가 그 전국 파프리카 회장님께 동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메뉴가 출시되면 이거를 전국에 공급할 수 있다. 네, 허락. 왜냐면 진짜요? 다 버려지는 식재료인데 그렇죠. 영양가 덩어리거든요. 이유리 씨한테 독점 공급? 네. 그러면 저를 그렇죠. 통해서 새로운 식재료가 우리나라에 공급된다는 거죠. 새로운 식재료를 네. 창시하신 거네요. 그렇죠. 서양 피자에 루꼴라가 들어가듯이 영양 만점. 뭐야, 저게 호박 아니에요? 호박 같네. 영양도 되게 많. 이게 당뇨 치료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어제 농장 안 갔으면 이거 얻지 못했어요. 옆구르기에도. 근데 파프리카의 그 양은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요? 안신하게 됐습니다. 15분 동안 밥을 쪄주면 돼요 이제. 어떻게 밥이 잘 됐나? 와, 기대된다.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와, 아이고야. 오, 루꼴라 피자 같아. 비주얼은 너무 예쁜데요? 독특해. 너무 달라. 잘 드신다. 진짜 맛있어요. 맛 좀 보세요. 자, 이유리 씨의 메뉴 한정단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귀엽다. 오, 밥이야. 맛있을 것 같아. 아, 향이 이까지 나오네. 아, 그래. 되게 좋은 냄새. 네. 좋은, 맛있는 냄새. 이름이 빨간 밥인데 모양과 다르게 맵지 않은 파프리카에 즙이 들어간 밥에 가깝고 어린 잎을 이제 좀 양념을 해가지고 반찬처럼 위에 얹어서 빠에야로 편의점에 또 빠에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출시를 해보면 어떨까 했고 이제 그러니까 파프리카 죄송합니다. 아, 파프리카 떨리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직접 농장에 다녀와서 왜 마지막 잎새 있잖아요. 마지막 잎새 떨어지면 그냥 나뭇잎이지만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식자재가 될 수 있다는 거. 파프리카 어린잎. 충분히 후회 없이 설명 다 하신 거죠? 좀 이따 생각나면 다시. 알겠습니다. 네. 자,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아, 보지만 했는데. 참고로 이유리 씨는 스페인에를 무려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파이어를. 네.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정단 여러분들 한 분씩 저희가 메뉴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윤 셰프님. 꼬막이랑 밥하고 파프리카만 먹으면
그러니까 묘하게 식감의 위화감이 살짝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파프리카 입이 들어가서 이렇게 연결을 딱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킥이 정말 좋은 킥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그 쌀의 익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식감이 마지막 이제 심지가 살짝 남는 정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레이먼 킴. 네. 스페인 한 번 다녀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다녀오신 것 같고, 이게 쌀 익힘을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레스토랑 클래스를 잘 익히셨어요. 너무 잘 익히셨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걸 만드셔서 제가 뭐 단점을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오늘 기대할 만한. 이대로 음식이 식당에 이 퀄리티로 나온다면 돈을 주고 먹을 만한 퀄리티인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먹을 퀄리티다. 불가리아에서 파프리카 밥을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먹어요. 와. 네. 그쪽 그래서 기대 많이 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맛을 너무 좋고 밸런스 너무 좋고 그 고막 식감이도 되게 재밌고요. 그 파프리카 잎은 처음 먹어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불가리아에서도 파프리카 잎을 안 먹나요? 그거는 안 먹습니다. 아 불가리아에서도 안 먹나요? 잎을 뽑아서 옆에 염소들이 있잖아. 뭐 이런 그냥 내가. 아니 왜냐면 염소도 그냥 잡초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좋은 거 먹으면 그렇죠. 예,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오늘 역대 가장 좋은 반응이 아닌가요? 네. 그죠? 이게 1등의 기분이 이런 거구나. 아, 이게 벌써부터 1등 기분.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완전 팝송이네. 네, 눈까지 흔들면서. 예. 뮤직비디오 갖고 시작했어요. BTS. 지금 이거 최고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머, 귀여워. 아, 표정이 벌써 바뀌어. 어머, 오늘 어떻게 알아? 엄마하고 노래 부르면서. 트로트까지? 진짜 끼가 많다. 모르는 노래 더 좋아. 근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야, 미치겠다. 대박이다. 리틀 엔터테이너네. 와.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 너야. 있다면 소개팅 해주고 싶다. 와, 포인트를 안 줘. 안녕.
진짜 신기한 거 많아. 진짜? 응. 어머야, 스타워즈 또 시작. 이해까지 하고요? 스타워즈네. 스타워즈. 갑자기 스타워즈 음악이 느껴져, 돼가지고. 오케스트라까지 하는 거야, 이제? 다양하다.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이제 우주 얘기 좋아할 때죠. 이준이 나중에 지휘자 하고 싶어? 음악 너무 좋다. 어디서 왔어, 이제 이준호? 어디로 왔어? 어딜까요? 세영, 이리 오세요. 오, 이리 왔다. 형님. 저 되게 오래된 단골집에 있는데. 한번 인사하는 거 예의 바르냐? 전화 온다, 형. 아니, 나한테. 나한테? 저 등산 맨날 같이 다니는 형님이신데. 어, 여보야. 네. 아, 깜짝 놀랐네. 회장님도 단골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장 회장님. 저는 안 가봤는데. 이준아, 저기 뒤에 봐봐. 신기한 거 엄청 많지. 저 뒤에 있는 게 다 산에서 한 아빠가 채취한 약재들이야. 네, 다요? 응, 전부 다. 엄청 많지. 밑에는? 밑에도 다. 등산 좋아하면서 약초를 많이 키우시는 거예요. 산 좋아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건강 위주의 어떤 좀 그걸 좀 하고 싶어서. 그렇죠. 오미자도 좀 넣고. 네. 정력 위주로. 맞아요. 닭갈비다. 닭갈비 맛있게 먹을까?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 여기 또 참나무 수도구. 닭갈비, 숯불 닭갈비. 와, 철판이 아니고 숯불로. 아, 저 피아노 줄 위에서 구우면 지금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피아노 줄. 아, 피아노 줄. 파프리카가 다른 고기보다 닭고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스타, 준이. 엄청 잘했어. 아우, 이뻐. 유진이 닭고기 좋아하지? 매울 텐데 한번 먹어볼 수 있겠어? 응? 매워? 한번 먹어봐. 아, 매워요? 약간 매운 것도 있고. 매워? 약간. 약간 매워? 응. 참을 수 있어? 그럼 안 매운 걸로 해줄까? 약간 매운 거 먹을 수 있다며. 약간 소스가 이준이 여기에서 퍼핑인 것 같아. 안 매운 걸로 아빠 해줄게. 아, 귀여워. 이거 너무 이쁘다. 맛있겠지? 아, 귀여워. 와, 저거 맛있게 잘라줄게. 오, 맛있겠어. 아, 이번엔 또 뜨거워. 뜨겁지? 뜨거워, 좀. 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뱉어내버렸잖아요. 어, 안 뱉네. 맞아. 아이고. 아, 귀여워.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어른스러운데. 이야. 이준아, 닭갈비 엄지 몇 개짜리야? 엄지 두 개.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아, 귀여워. 아, 형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약재들 좀 공부를 좀 제가 해야 되니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